아이폰 조립 생산업체로 알려진 타이완의 전자업체 훙하이 정밀공업이 100년 전통의 일본 전자업체 샤프를 인수했습니다. 네, 홍화는 5년 내 삼성을 따라잡겠다며 호언장담하고 나섰습니다.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타이완 전자업체인 훙하이 정밀공업이 창업 100년이 넘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업체 샤프를 인수했습니다. 5천억 엔 규모의 출자를 포함해 총액 6,600억 엔, 우리 돈 7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입니다. 일본의 대형 전기 전자업체가 외국 기업에 인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훙하이는 그동안 샤프 인수를 놓고 일본의 민간 투자 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경쟁을 벌였습니다. 훙하이는 액정사업 분리 등 샤프의 해체까지 검토하는 산업혁신기구와의 경합에서 고용 보장과 사업의 원칙적 유지를 내걸면서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샤프는 그동안 부진했던 LCD 사업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고 훙하이는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전 세계에 120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훙하이는 애플, 소니,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굴지의 IT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. 주로 주문자 상표 부착인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탓에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의 60%를 생산하는 등 탄탄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기업 규모도 연 매출 140조 원으로 IT 회사로는 애플, 삼성전자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. 훙하이의 샤프 인수는 LCD 패널과 TV 등 분야에서 삼성그룹의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고타이밍 회장은 지난 2010년 계열사가 유럽에서 삼성전자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고발당한 뒤 일본 기업과 손잡고 반드시 5년 안에 삼성전자를 꺾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이번 샤프 인수로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.